아니, 허보기님, 지금 나스닥을 바라본다면 나스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전 세계 최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은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네요. 근데 비트는 왜 빠질까? 지금 바이낸스발 이슈도 엮여있지만 이 매크로 경제 관점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떤 거 변동성이 취약한 시장이 어디다? 비트코인 시장이다. 근데 지금 마냥 걱정하고 1위 1비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취약하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 취약함, 변동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불장 진짜 간절히 기다릴 때 그때 변동성이 취약하니까 그 어떤 자산보다 많이 튀어오르는 부분.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빠질 때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시장을 자꾸 이기려 하니까 내 계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후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애플은 지금 이런 모습, 최고가를 갱신하는 움직임, 얼마 전에 엔비디아 역시도 최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 무엇을 만들어주고 있다? 번지점프대를 위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이런 대표적인 주식들이 이런 애들은 지금 라스트 댄스를 어쩌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번지점프대다. 번지점프대. 그렇다면 이런 코인들도 만약에 우리가 코인 투자자로서 이런 주식들, 대형주들이 IT 그리고 글로벌한 기업들 주가가 빠질 때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다시 빠질 때 그때 우리 코인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얘네들 본격적으로 다시 이전에 지금 고점은 뚫고 있지만 이 고점 뚫는 구간에서 이제 마무리가 자 우리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을 더욱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화면에 보시는 부분 이게 뭘까? M2 유동성 주황 색깔이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황 색깔 U라고 적어드릴게요. U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뭐다?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중이라고 적겠습니다. 중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결국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도 유동성을 무시할 수 있을까?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특히나 코인만 취급한다? 코린이다. 코린. 결국에 우리 시장도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도 그 돈의 흐름을 전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제가 그렇다면 유동성이 다시 재차 조금씩 살아날 때 시장은 반등이 났죠. 자, 근데 이 유동성 규모를 봤을 때 자, 여기가 어디냐면 22년 4월입니다. 그죠? 자, 이 무렵 때까지 현재 이 유동성이 거의 동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동성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인플레가 많은 이들 추세가 꺾였다지만 연준의 목표치가 몇 프로? 물가 안정을 위한 목표치가 몇 프로? 2% 미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 긴축의 속도라면 올해 2% 힘들다. 2% 힘들다. 그래서 파월이 저번 FOMC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죠? 올 한해 금리 인하 없다. 왜? 아직 너무 높다 이거예요. 2% 택도 없다. 금리나 없다. 선을 그었죠. 그죠? 바이든은 어떤 거? 바이든과 파월 한판 붙는다. 자, 바이든은 시스템 안정, FOMC 연준 의장, 그리고 또 연은 총재들 마찬가지 시스템 안정보다 어떤 거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넘어가기 힘든 게 이제 유럽 중앙은행들, 그죠? ECB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스위스도 CS 위기가 있었으나 크레딧 스위스 금리 인상 개시했고 중앙은행들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 파산보다도 물가가 더 중요하다.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뭐다? 이 은행들이 줄파산 일어나더라도 결국에 이거 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유동성을 보시면
작년 3월과 같은 정도로 지금 치솟고 있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재차 다시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긴축에 대한 부분 완화보다는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25bp 한 2회 정도 남았지 않았을까 그런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지만 생각한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주황색깔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 이 유동성이 다시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요? 빠져나가면 정답이 나왔죠. 반등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반등이 끝나면 시장이 위가 아닌 아래 위가 아닌 아래 우리가 이걸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객관적인 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야 저렇게 안 갈 거야 그런 본인 희망들 말고 객관적인 뷰 객관적인 뷰 추가적인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나갑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 부분도 좋아요 버튼을 받고 바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금세 좋아요 500개 돌파 넘어서 1000개 달성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장에 과연 지금 돈은 안 들어왔을까? 과연?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총합해서 봤을 때 6억 3,500만 달러라는 거대 규모가 비트코인 펀드 상품에 코인 관련 크립토 펀드 상품에 몰렸다. 6억 3,500만 달러. 꽤나 많은 규모라는 거예요. 그죠? 총 개수는 86개 펀드. 86개 펀드. 큰 규모. 이게 어디서 나왔다? 이토로. 우리가 일전에 이토로 관련해서 이토로 관련된 코인들, 포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35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많은 달러, 2억 5천만 달러 정도도 조달을 했다. 자, 근데 이를 봤을 때 한 가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도 기관 세력들도 단기 매매 할까 안 할까? 무조건 이들이 장투다? 그게 설령 펀드라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들도 치고 빠지기를 한다.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경제 관점에서 자 금리 인상의 막바지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동결이 가까워질수록 시장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으나 결코 이 반등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코인들이 무조건 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불장 때도 만족 못하는데 이 반등? 레이달료도 말하죠. 이거 끄트머리 그죠? 끝자락에서 낭떠러지에서 굳이 현금을 왜 아끼지 않느냐 라는 해석으로 나오죠.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 기회는 이때 잡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 잘 잡으면 우리가 다음 불장이 25년에 예정되어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지금껏 같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 사이클도 한번 지금 깨고 20에서 10, 19에서 20K를 원래 지켜줘야 됐지만 깨고 올라온 상황이죠. 그죠? 한번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다음 불장 때 이 반감기 이론이 이전의 고점을 원래라면 이렇게 뛰어넘는 이전의 고점이 여기가 21년도였다면 25년도경에 24년도에 반감기 진행하고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뷰가 나온다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매집을 잘하면 이거 5년이고 10년이고 샀다 팔았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주전자도 다시 또 담고 어느 정도 엑시트 해주고 여기서 25년도에 이게 더 수익이 크다 이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아시겠죠? 결코 지금 구간에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조바심 가지실 필요도 없고 넉넉하게 길게 바라보셔야 된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
지금 1등 하시는 분이 1등 하시는 분이 2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다. 지금 총 상금이 6,700만원 규모죠. 그죠? 2등이 23%, 3등이 20%, 10등이 9%.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죠. 순위가. 그래서 10등까지 상금이 있습니다. 10등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총 상금 규모가 얼마 규모죠? 6,700만원 원화 기준. 6,700이면 로또 2등보다 당첨금이 높겠죠. 그죠? 근데 2등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2등 걸릴 확률이. 1등은 800만 분의 1이고, 그죠? 800만. 2등은 130만 분의 1이다. 로또 2등 당첨되려면. 근데 지금 우리 트레이딩 대회 경쟁률이 어떨까? 코보기 링크로 정말 많이 사용 안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금이 줄어드느냐? 상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 나도 트레이딩 좀 한다. 아니면 이번에 한번 경험 삼아서 트레이딩 대회라는 것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께서도 유튜브에 코보기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있으니깐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등의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 또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북이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북이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면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보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보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